저는 크랩톤의 딥러닝 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강우입니다. 새로운 딥러닝 기술을 보급하고 게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염하음입니다. 최신 연구 기술을 빠르게 파악해 실제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성준식입니다. 버추어 프렌드팀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며 추억을 쌓아갈 친구를 만드는 송윤선이라고 합니다. 서비스실에서 PM으로서 딥러닝 본부의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있는 임형진입니다. 지금부터 딥러닝 본부를 소개합니다. 저희 딥러닝 본부는 크랩톤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개발하는 조직입니다. 딥러닝 본부에서 이제 하려는 게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게임 제작을 하고 뭐 아니면 퍼블리싱을 하는 이런 업무의 효율성 이런 거를 올리는데 딥러닝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어떻게 잘 보편화시킬지 이런 거를 하고요. 디퓨전이나 이런 미드저니 같이 아트를 이제 빠르게 그려주는 툴들이 되게 많이 상용화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툴들을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빠른 시간 동안에 더 많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릴 수 있고요. 이게 법적으로는 이슈가 없을지 아니면은 사용하면서 조금 모자란 기능을 직접 자체 개발을 해갖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작게는 번역이라든가 게임 제작에 필요한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딥러닝 생성 모델을 도입해서 되게 빨리빨리 여러 개를 생성해보고 캐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거고요. 모두 이제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대작 게임들,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트리플 A 게임이라고들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작 기간이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길게는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을 AI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가속해서 개선을 하게 되면 인력과 돈과 시간들을 이제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은 5년의 기간 동안 거의 동급의 게임이 2개 혹은 3개까지 나올 수 있도록, 세상으로 나갈 제품들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멀리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서 이어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새로운 게임 경험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발굴할 수 있을까, 유저들한테 좀 더 이제 새로움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확히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사람과 같은 버추얼 프렌드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뭐 버추얼 휴먼이다, 버추얼 프렌드다 이제 사람들이 가리지 않고 되게 많이 썼는데, 이제 휴먼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친구, 이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프렌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보통의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람답고 대신에 일방향적인,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인공지능이다,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좀 더 양방향, 그리고 관계성, 소통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조금 더 중점으로 두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은 사실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다시 게임이라는 걸 찾게도 되고, 거꾸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게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버추어 프렌드를 만난 게 아니라 버추어 프렌드를 만나서 또 게임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동심의 부분을 저는 강조해보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걸 가능케 하려면 게임을 일단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말하는 얘기, 제 친구들이 말하는 얘기를 다 이해하고 또 저희한테 말도 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이 대화와 게임 내용이 또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술들이 총 이제 망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기술적인 챌린지가 있습니다. 아,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된 게 장기 메모리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얘가 나랑 친구라고 하는데 며칠 뒤면 내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 이름은 뭔지 이런 거 다 까먹으면은 이상한 말 하면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배신감을 느낀다던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그 논문에도 이제 게재가 된 것처럼 장기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꽤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가지고 그거는 저도 이제 만들면서도 보면서 되게 놀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 초에만 해도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그 꿈을 이제 같이 하는 훌륭한 연구자들, 개발자분들, 그리고 기획자분들이 저희 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그 어떤 게임 회사보다 저희가 앞서서 지금 버추얼 프렌드라는 꿈을 향해 좀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부터 이제 뭐 챗GPT나 다양한 딥러닝 기술들이 더 화두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랭귀지 모델이 사실은 거의 지금 매주 새롭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매주 이번 주 모델 다르고 이전 주 다르고 다음 주 다를 텐데 기존 연구 집단에서는 좀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당장 어디 하나를 깊게 파는 것보다도 좀 더 넓게 보면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요즘 세태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약간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발뒤꿈치를 탁 올리는 느낌으로 AI를 보는 시대인 것 같고 거기에 지금 타 회사 대비 좀 더 나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도 중간 조율이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서로 이제 나서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 된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 된다. 결국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레이 에어리아, 이게 누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영역을 누가 채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에서 아 되게 오픈마인드이면서도 되게 혁신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약 없이 시도할 수 있는 환경? 내가 살펴보다가 아, 이 기술을 내가 좀 더 파보고 싶은데 저 이거 할래요? 손들고 이제 주도적으로 하면은 아무도 말리지 않고 이제 오히려 그거 재밌겠는데 하면서 팀이 결성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확실히 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의 도전에 저희가 항상 그 도전을 잘할 수 있도록 기술로서 이바지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DNA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반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크래프톤의 딥러닝 공부가 생긴 지 이제 한 2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크래프톤이 딥러닝을 해? 이런 의견도 아직은 있는데 이제 좀 계속 되게 빠르게 저희가 맞춰갖고 나가고 있고 또 재밌는 시도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AI 꽃도 게임 산업 내에서도 크게 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많을 겁니다.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멋진 작품을 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제 한 켠에서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연구를 하시는 분들 또는 개발하시는 분들 또는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정말 많은 것들을 재밌게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저희와 꿈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희 본부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